오늘은 우리가 하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皆さん私たちには考える思考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물론 세상에는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もちろん考えなしに生きてる人もいるんですね。 근데 대부분 생각을 하면서 살죠. でも大部分の方は考えながら生きてるんです。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 있어요? じゃあこの思考は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 마음에? 心. 어떤 분은 주머니라고 하는데. ある方はポケットの中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 그 생각은 머리에 있죠. そうですね。この思考は頭の中にあります。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頭で思考をするわけです。 그럼 그 생각이 하는 일은 뭐죠? じゃあ思考の働きは、思考はどのような働きをするのでしょう。 어렵나요? 難しいんですか? 생각이 하는 건 생각인가? 思考の働きは考えることでしょうか? 뭔가 분별하고. 何かを分別し 판단하고, 판단したり, 결정하고, 決定したり, 또 뭔가를 기억하고, 何かこう覚えたり記憶したり, 뭐 이런 일을 하죠. こういう働きをするんですね. 근데 우리 생각과 좀 비슷한 것이 또 우리에게 또 있어요. このような思考と似てるものがまた一つあるんです. 이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それは心なんですね.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 있어요? じゃあ心はどこにあるでしょう? 어떤 사람 가끔 머리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ある人はたまにこう頭の中にある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 그럼 마음이 괴로워. 아 마음이 괴로워 이런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 心가 뭐 그렇지. 또 그런 사람은 いないんですね.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대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아, 心가 苦しい時には大体こう胸の方に手に当てるんですね. 누가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心は 胸にあると教えてもら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근데 대부분 아, 마음이 괴롭다. 힘들어.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야. 아, 心が 苦しい、辛い時には胸に手を当てるんです. 또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 안에 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またこの心が胸の中にある、これを見た人もいない、見たことのある人いないんです. 마음이 우리 가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心がこの私の内側にどこにあるか本当はわからないんです. 근데 괴롭다 그러면서 마음은 가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でも苦しい時には胸に手を当てるんですね. 왜 그럴까요? なぜなんでしょう?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心というのは霊に属するものだから目には見えないものなんです. 그래서 이게 가슴에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で、本当胸の中にあるかどこにあるか本当はわからないんです. 눈에 보이지 않아요. 目に見えないんです. 근데 분명한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しかし確かに言えることは心は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렇죠. ですよね. 다 마음이 있죠. 皆さん心がありますよね. 근데 그게 안 보여요. でもそれは目に見えません.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思考もそうなんです. 근데 생각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しかしこの思考と心は本当はつながってあるんです.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아픔을 당했다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例えば誰かに心を痛めつけられたという思い出が記憶があるとしましょう.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할 때 내 마음에서는 화가 난다든가 미움이 생기는 거죠. それようなこの 思考を働かせている思いが残っているならば私心の中でこの怒りが込み上げてきます. 또 나한테 예전에 기쁨을 줬던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また私に頼ませてくれた人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 그러면 내 마음이 흐뭇해지거나 기뻐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すると私の心が微笑ましくなったり嬉しくなったりするんですね心が. 이렇게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このように思考思い考えと心はつながってあるんです.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어요. でも本当に不思議なことがあります. 그게 뭐냐면 それはですね.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에요. 私の内にある心思考なんです. 근데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しかし私の思考思い心を完全に自分で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저는 다 하는 것 같은데요. いや私はできるんです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例えば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우리에게 예전에 젊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皆さん若い時に好きな人ができたとしましょう. 그럴 때 어때요? どうなんでしょうかその時には. 막 그 사람이 막 생각나죠. あの人が浮かんできますね. 마음이 막 쿵탁쿵탁거리고. 心がこうときめいてきたり. 뭐를 해도 내 의지가 아닌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何をしてもやたらその人のことが浮かんできます。 하늘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空を見 때もあの人が 浮かんできたり 책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本を読んでもあの人が 浮かんでくる 밥을 먹는데도 막 그 사람은 같이 먹고 싶으면서 생각이 나고 ご飯を 食べ てる 時に 一緒に 食べ たいな というあの人のことが 浮かんでくる 내 의지가 아닌 나도 모르게 그저 무심코 문득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난단 말이죠. 지분의 의지가 ないのに そういうふうに 오늘から 浮かんでくるんですよね. 그래서 한국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それで韓国ではこのような歌があるんです.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노래 있죠. 描こうとしたが何気なく描いた顔という歌があるんです.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그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円を描いていました. 근데 나도 모르게 무심코. しかし何気なく.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놈이 그려져 있네. 気がついたらあの人の顔を描いていった.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는 이런. 自分の考え思いと全く関係なく描いてい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난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私あの人がとても大好きなのに.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しかしあの人は私に関心がない. 근데 내가 그걸 몰라. 私はそのことに気づいていない. 모르는 나는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사귀자고 말을 했어요. 지지이테이나이. 私はその人にて付き合いましょうと告白をした. 근데 그 사람이 안 사귄다는 거예요. すると、いや、付き合いたくない. 그럴 때는 마음도 속상하지만 굉장히 창피할 거죠. 창피하죠. 恥ずかしい思いがするんですね. 그럼 그때 아, 이 창피한 생각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아, 그건 恥ずかしい. 그런 思いを 消したい. 이게 내 생각이에요. これが自分の考え、思考なんですね. 그럼 어떻게 돼? するとどうなります? 잊어야 하면 갑자기 시작 잊어버려요. 忘れようとしたらもう綺麗さっぱり忘れることできますか? 잊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 忘れよう忘れようとしたらもうやたらにこういう浮かんでくるんですね. 안 사귈 건데 이 화면이 계속 생각이 나. 付き合いたくないというその場面がやたらこう浮かんでくる. 근데 또 이상하게도. でも本当に不思議にも. 그러면서도 한 마음 한 구석에는 그 사람이 또 좋아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不思議も 心の 片隅には その人あの人が好きという心があるんです.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어. 自分の考えしか 心の 自分で 思い通りに 好きなように 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 できないってことなんです. 그렇죠. じゃありませんか? 그렇게 이렇게 뭐 반응이 없으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요. 아무리 반응이 나이도 어떠니 맞으신데요. 아 역시 그나마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니까 반응이 있으시네. 여러분 한국에 기타 민사상님은 아는 반응이 빠르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떤 뉴스 민사상 웃게다라고 찌면 우레시크나리마스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また私が憎んでる人がいるとしましょう.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 私に傷を与えた人がいます.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敵を愛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あるじゃありませんか.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だから憎んではいけない。憎む前に憎む前と思います. 자꾸 그 옛날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しかし私を痛めつけたそのことを思い出して 出すとなんか心が憎しい思いが湧いてきます. 그래서 더 미워하지 말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작정하고 작정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憎んではいけない. 御言葉通り生き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心を決めたり決めたりします. 그래서 어느 정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ある程度この憎いという思いがなく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시카시 아르히 도치젠 손 니쿤데로 손 히토니 바타리 아이마시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 카오 미타 시 다시 옛날의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나고 손 카코노 손 이타이타시 기억이 요미가에테 그루. 마음에선 미워하는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생긴다. 근데 코코 나카데와 니쿠시미 토 이카리가 고미하게테 그루. 그러면서 더 미워하는 마음을 더 뿌리 깊게 내려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소시테 요케니 코노 코 니쿠시미 노 네오가 아노 코 오로시테 이쿠. 참 내 안에 있는 생각이고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私の中にあるその思考考え心なんですけど自分の力で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카지미나상神様は私たちのこのような心思いをコントロールできるような方法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게 뭐예요? それは何でしょうか? 바로 말이에요, 말. 소리와 言葉なんです. 우리가 하는 말. 私たちの話す言葉なんで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내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私たちのその 考え 思い 思考 그리고 心 私の話す 言葉に 影響 受けるんです. 그리고 그 영향이 커지면서 내가 내 한 말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소리에 영향 受けながら 私の 지부도 話してる 言葉に 自分が 影響 受けていくんです.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書いてありますね.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 신권을 持って 宣言しましょう.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돼? 신권을 持って 宣言すればどうなりますか? 믿음 없이 살려고 했던 내 마음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후신권이 있겨오토스를 곡스로 思いが 신권을 持って 있겨오토의 思いへと 変えられていきます. 믿음 있는 말하고 신권ある 言葉を 語り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예수님의 名によって それを 宣言しましょうという 이유와 그것은 그저 단지 내 믿음을 그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ただ 자신의 その 신권을 악화스스로 ためで 다けでは ありません. 악한 것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찾아올까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까요? 아시기모는 私たちの 思考 도시에 くるんでしょうか? 私の 心 도시에 入ってくるのでしょうか?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 어디로 들어갔대요? 자, 성경에 보면 이스카리 악마가 이스카리오테 유다의 도코니 하이타라고 書いてありますか?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죠. 아니, 저는 유다의 心の中に 하이타라고 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줬다 그랬어요. 소시데 예수사마오 우루 その 思いを 入れたと 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 이유. ですから私たちが この 신권의 言葉を 口で 宣言する 이유.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게도 말을 한다고요. 자신이 話してる 言葉なんですけど この 자신의 言葉が 자신의 思い 心に 語り かける 働きも 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考え 思考 心が 자신의 話す 言葉に 影響을 受けるんです. 그리고 말한 대로 내가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있다 통리니 신권을 이끼오또 するわけですね. 그래서 감사의 선포도 하고. 그래서 감사의 선포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후크잉을 노베스타이나사이 또 이와께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 되시오까. 말에는 힘이 있고요. 言葉には 力가 아리마스. 그 힘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힘이 있다.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와타시노 코토바니아루 치카라 와타시노 오모이토 코코로니 에이키오 와타이루 치카라난데스.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치데 고유 고토가 아리마시타. 막내딸이 큰애의 허락도 없이 큰애 필통에 있는 연필을 마음대로 썼었어요. 2방면의 고가 1방면의 고노 아무도 이야전이 아노 우대바코카라 후대바코카라 연필을 取り出して 썼었단데스네. 나중에 큰애가 그걸 알았죠. 1방면의 고가 その것도 知ったんです. 그러니까 너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쓰니 그렇게 막 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2방면의 고니 아무도 이야전이 갑자기 나한테 연필을 썼다노카 라고 있다와けですね. 그러니까 작은 애가 그래서 2방면의 고가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썼네. 다시는 안 그럴게. 네상 고맹네. 나니모 이야주니 갑자기 쓰갔대. 고맹네. 고래까라 시나이까라. 이랬을까요? 고 있다 대시오까. 갑자기 눈이 흰자가 싹 보이더니. 이기나리 고 매우 우아메츠키니나떼. 언니는 내 거네 허락 받고 썼어. 네상모 나니모 이야주니 와타시노 모노 쓰갔다잖아이까. 언니는 이 허락 받고 썼지. 야, 와타시와 아나타 이때까라 짠또 이때까라 썼다노요. 언니 언제 그랬어? 언니가 언제 그랬어? 언니 맘대로 썼잖아. 이스 난니모 이하준이 썼다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그러면 그거 고리소를 요소 미루도 되게 멋있어요. 한국말 발음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한국말로 싸우니까 얼마나 웃기지 모르. 했잖아. 한국어로 구지겐가 하시てる から 너무 어머시럽게 웃어 しまいます. 그래서 이것들을 불러 앉혔어요. 근데 후다리와 요비오세테 스와라세 마시다. 언니고 동생인 거에 좀 감사해라. 내 상대하는 것도 또 이모토である 것도 다시테 타카니 감사시나사이. 야, 이렇게 챙겨 주는 언니가 어디 있니? このように 기스카테 くれる お姉さん 내상은 이나인다요. 뭘 이렇게 잘 따라주는 동생이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 이것도 저한테 聞いてくれる 이모토상도 이나이노. 좀 서로에게 좀 감사해라. 그러니까 나간이 다시테 감사의 기모시 모치나사이. 그때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방메르코가 고유인데스. 이상한 한국말 그 억양으로. 그래서 조금 했다나 그 한국어의 発音で 아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오죠. 너짱 고유도끼대와 감사가 出てくるわけないじゃない. 그래서 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거는 그건 당연하지. 감사나 도끼니 감사できるの 当たり前の 것도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르데모 데키루.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감사 아니겠냐? 감사できない 도끼니 감사するのが 예수様을 신지る 히토의 본토의 心じゃないか. 니네 예수님 안 믿니? 예수様을 신じてないのか? 안 믿어? 신じてないの?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様의 것도 신じてるの?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온다고. こんな 도끼では 감사は 出てこないの?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할 거리를 찾아라. 자, 감사
듣기를 돕지 않겠느냐? 감사 듣기를 그것도 어머니 다시 나사이. 근데 그렇게 감사할 거를 찾고 감사를 이렇게 말해 보잖아. 그래서 감사 듣기를 그것도 어머니 다시 때 그치대 감사하고 싶다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돈넌도 고꼬로가 감사시다에 또 어머니 가해라래를까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뭐 누구 애로 하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저를 쳐다봐요. 언더 고도모 담아시잖아 이노 또 며칠기도 미루는데. 그런 게 어디냐는 식으로. 막 손나고 또 아리 또 이 간지. 그래서 평상시에 그 동생한테 감사하는 뭔가 있으면은 그걸 하나씩 얘기해봐라. 너 언니니까 먼저 얘기해봐봐. 자 오늘 오네상 나가라 내상 너 호가라 또 아노 니방메르 꾼이 다시로 감사하는 것도 어머니 다시 때 이때미때. 큰애 이름이 은비인데. 저 이지방에 놓고는 남아애가 는 은비 됐으네. 은비가 그러는 거예요. 은비가 고유인 됐어. 처음에는 막 생각하면서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얼굴을 하면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끌어 강가에 때뭐 나인다께서 또 그치고 도가라세 때 후망견이 있단 데서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노 고유였단 데서 싸가지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빠한테 혼날 때 많이 막아줘요. 남아있기나 도끄러워 아르끼래도 뭐 또짱니 요꼬라리 도끼니와 요구 안 카바떼 그랬더라 도끄러워 아루. 근데 이것들이 참 신기한 게. 근데 뭐 어떤 그 후식이나 것도와. 큰애가 잘못했을 때 제가 그 책상에 걸상에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발바닥을 때려요. 아노 이지방 메꼬가 아노 아까 야마 쪽가시더라 이스니 쏴때 몰았대 아노 그 아쉬우라오 나그 시옥교 쓰는 데스. 왜냐면 다른데 이렇게 뭐 이렇게 맞은 자국 있으면. 아니 가라다도 그러니 난 타타카레타 기즈가토 토카 놓고 따라 애들한테 신고 당할까 봐. 예, 와타자 객 지도 객타이 토시테 구타레를 까무시는 아니거든. 막 그 표시가 금방 없어지는 발바닥을 때려. 나 요코와 메다타나이 스군 나는 특히 때뭐 기회를 저는 아시우라노호 타타했던 데서네. 큰애가 혼날 일을 생겼으니까 맞잖아요. 나가라 그 이지방 놓고가 이기나이 것도 시대 시옥기 사례는 데서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짰는지 그 매를 딱 잡아주면서 아빠 하지 마세요. 니가 시옥기는 손으로 아는 부호토가오고 기도때 고야때와 이끼마상 뜨는데서 그리고 작은 애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니방에 넣고 아는 시옥기 시옥도시도 다토코도시더라. 그럼 큰 애가 와가지고 몸을 아예 막아버려 앞에. 저도 이쯤에 넣고 가지고 가라다오 못하고 가방을 그러지 마세요. 도장 손나고도 시도 있게 나야되쇼. 막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거 코다고 또 갔단데서네. 아 뭐 동생 생각해 보면 싸가지가 없긴 없는데 그래도 제가 아빠한테 혼날 때 많이 막아줘요. 나라 그 이모또는 것도 생각해도 또 아는 그 남의 얘기는 듣고 한다けど 오고라도 그냥 욕고 나타시는 것도 카바떼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막내가 좀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예, 손을 하나씩 끼었다고 네 방면에 꼬가 내가 기분이 욕고 나타 기타네스네. 기분이 좀 좋아진 그 마음에서 이제 언니에게 감사할 거리를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욕고 나타까라 내 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는 어머니 다스 밖에 됐어. 언니는 맨날 나를 부려먹지만 그래도 많이 양보해 줘요. 내 상마 맡아시는 것도 욕고 쿠키스가 때는다께도 대모 욕고 유지때와 그랬대루 이러면서 몇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어. 고요원이야 그는 하나씩 가와시 가와 이 가와시 때는데서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작은 애 눈이 이렇게 됐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 아메리카 메가 우아메 츠키가 단단단 야사시크 가와떼기 단데스. 왜냐하면 그네 걔네들이 했던 말이 걔네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또 이놈아, 후다리노즈 감사하는 것도 봐가 지금도 식구도 곳곳은 영향을 타이를 까라는데스. 그렇게 몇 번 이렇게 감사거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또 다니 감사하는 것도 이해 때. 둘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근데 후다리가 아, 난님은 다갔다 가는 요니. 세면대 거울 앞으로 가더라고. 세면대에는 가가미노 마에니 아르이테 있군데스. 그러면서 큰 애가 작은 애에게 그래요. 네 집안 몇 거가 네 밤에 놓고니 고유인데스. 야 은서야, 너는 머리를 땄을 때 예뻐. 은선의 김유한의 카미노키 안다도끼가 가와이노. 그러니까 은서가 작은 애가 그냥 언니한테 언니도 그렇다. 니아메르코가 응 지치만의 내 상모 쏟아요. 언니 따봐. 자 마타시노 카미 안데구리루. 이러면서 거울 앞에서 그 머리를 따면서 속삭속삭거리는 그런 원수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연할 후다리데 뼈짝부터 뼈짝부터 오샤베리 스루 도끼가 하는데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바로 와타시노 코토바바 단나루 코토바데 아리마센. 모든 말에는 듣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지분과 하나시대로 코토바와 치치와 지분노 시코토 코코로니 에이키 와타르 티고토. 그리고 그 말은 내 삶의 방향까지도 정하고요. 딱 코노에나 코토바 와타시노 혼토와 진세노 호코마도 기메룬데스요. 나를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와타시오 시아이모 스룬데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 자, 교회는 본문에 난토가 있다 아리마스카. 믿음은 들음에서 온대. 신고와 기쿠고토카라 하지마루도 가했다리마스네. 근데 그 들음은 뭐래요? 자, 그래서 기쿠고토 또와 난다도 가했다리마스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쓰이때는 미고토바다 또.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미고토바니 요르도 가했다리마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도요 의미란 데시오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봐 키크도끼니 신고가 와이때 그렇다고 하는 즉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즉 나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도 봐 자신의 心に 신고 못하라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주는 교회에서 보내주는 말씀의 문자를 소리내서 있습니다. 그때 와타시 마이 아사 교회가 오고라레루 그 아사르 메시지 세이코 고요 다시테 욘데이마스.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안 읽고 소리내서 읽어요. 네, 지금 시도리데 세이쇼 요모도 그냥 메데 요모 다케잖아. 그때 고요 다시테 욘데이마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리와 고요 와케다카라. 나에게 내가 그냥 머리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읽고 있는 내 말이 나에게 말이 들리게. 다다 아따마다 메데 오떼 욘데이마스. 그때 지금과 고토바 다시테 지금의 미미토 고코로가 기코에르 요니 쓰는 데스. 그리고 제 책상 앞에는 크게 위떠만 하게 성구를 써놨었어요. 마다시는 스크린을 많이 해서 오기나 그 세이션의 세구어 아노 가이때 하때 아리마스. 그걸 믿음에 선포하는 것처럼 매일 읽는다. 소리요 그치 다시때 생경시때 욤데 이런 데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와 오스레르나 또 가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대요. 주가 도모니 오라레르까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대요. 주가 와타시노 카미사무니 나테 쿠다사르까라. 굳세게 하신대요. 지오메테 쿠다사르토. 참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와타시 아나타노 다스케르토.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와타시 마모테 쿠다사르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 와타시 아나타노 다테토나리마스. 내가 너의 힘이라고 말씀. 와타시 아나타노 치카라니나리마스.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 기억 아리나사이토모 가이타리마스.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코니라 고토바 쿠치 다시테 요문데 이르도꾸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과 말 내 마음에게 계속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코니라 미고토 와타시노 시코와 고코로니 메시지として 가타리 가케라릴 것이 날까라는데스. 그래서 제가 혹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혹시 와타시가 마찌가타 칸가에요. 마찌가타 고코로 못테 있다 토시테모. 선포하면서 읽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 주시기 시작하죠. 와타시가 생기시테로서는 미고토바가 와타시는 오모이 또 시코 고코로 다다시크 시테 그레는데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믿음으로 더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와타시노 시코 고코로와 신코니오테 다시코 호코니 무케라레루 요니 나는 데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선포하면서 살고요. 맞다. 오나지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미고토바오 그 신코모테 생겐시테 이키루. 그리고 그 믿음과 믿음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소로이나 신코노 오모이 시코모테 고도오 모테 신코 생활을 스루 와케 데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고노니 와타시타치와 고토바니 시아이 사레테 이나가라 이키테룬 데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은 데스카라 와타시타노 고코로 토 시코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의 모습이 다 바뀌어집니다. 도노요나 고토바 키쿠카니요 때 소노 오모이 토 시코토 고코로노 아리카타가 키마룬 데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노요나 고토바 키쿠카가 도테모 다지난 데스.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한 부부가 있어요. 이제 그는 교회 교관이 우치는 교관이 가요때 때 하나를 샀다 후후가 이마시다. 근데 부인 되는 그 여자분이 좀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말이 믿음 없는 말을 이렇게 자주 버릇처럼 해요. 스스로는 옥상노고 조세노 갔다와 후츠코는 후신카나 것도 봐 구치크세는 요니 아노 그 하나시때 있단데스네. 또 이렇게 말을 해보면 그 생각이 좀 부정적이. 근데 오늘 가야와 가시 때문에 또 시태적이나 시코 생각했다고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상담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그런 환경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물론 그 상담의 낙가 소리나 시태적이나 것을 가타르요나 환경에 서다다트 것도 물론 이해하시테이마스. 그리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다 지분을 마모르다메니 카바우다메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없는 말을 좀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버릇도 있고요. 지붕을 마모르 카모르다 카바르다면이 히토노고 하나스 듣기니 나이 것도 봐 아르 것도 뭐 지에모 츠쿠리다시테 하나스 소노 쿠세가르 것도 와카테마스. 이해는 가지만 좀 리카이와 시테마스요.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시카시 이마데 다사시쿠 나이 것도 다사시쿠 나이지 아리마스.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맞다 복가이샤 또시테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져야 되니까. 나오르베키 모노와 나와라나케로 나라나이노데 성경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고치자 바꾸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이쇼테키나 신고 모테 소유 도코로 나오시테 이키마시오 또 스스메마시타.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1회 2회지나 그때 난카이모 아노코 아드바이스 오시타. 그분이 실수할 때마다. 소노 히토가 코 아야마치 오카스 탄비니. 그때마다 그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맞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긍을 했었어요. 아드바이스 스키도키니와 소노 조세네 갔다 남이도 나가시나가라 소나데시 나오라나키 나오사나키 있게나인데스네 또 웃기리테 그랬던데스네.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겠습니다. 미고토와 돈이 있게나키 있게나인데스네. 소노 돈이 시테 미마스 또. 근데 마음에서 그는 좀 꽁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혼토와 내니 못테 있단데스네. 그 다음서부터는
제 근처를 이렇게 잘 안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それから私に近くに近寄ろうとしないんです。 제가 이렇게 가려면 막 도망가요. 私가 그 過ぎる と 나지가 그 요르 나가 그 도고 생고 히쿤데스네. 거리를 두려고 그러고. それで距離を置こうとするんです。 눈도 잘 안 맞추려고 그래. 근데 目を 合わせようと しません。 그러면서 그분이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네, 아노선 조세르카토와 이 가테데와 도나 도다타카 토 이마스. 남편에게는 자기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오토니와 지분노 코노 요쿠 나이 쿠 마친 가타 세이카쿠 소유 도코로 가쿠스 타메니 그 재물로 교회와 목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불평불만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쿠스 타메니 고마카스 타메니 교회와 또 와타시니 다시테 아노 요쿠 나이 요니 쿠 하나시테 있단데스네. 너 요즘 왜 그러냐? 말이 또 태도가 왜 그래? 교회에서. 이렇게 남편이 물으면 자기 교회의 태도 도 난데 소나노 또 오토카라 키카레타라 내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진짜 와타시가 고이고요. 이케나이 것도 싶다는데 これから こうすれば 좋았다노니 こうすれば いいんですけど. 자기의 이런 부분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분노 소야 아야마치 소토카니 바레타쿠나이노데 키스카사레타쿠나이카라. 교회가 이래서 내가 이래. 네, 교회가 네, 그런 것을 했다から 私は こう言ったの. 목사가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목사가 こういう 것을 言うから するから 私は こうなの.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네, 교회가 그런 것도 아리에나이데쇼.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런 것도 아리에나이데쇼.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오토가 こういう 것을 쭉또 聞かされるんです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남편도 그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 오토가 마지메니 신고생활을 했던 오토도 그 言葉の 영향을 받게 되었단 です.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콱 박힌 거죠. 그래서 뭐 오토와 뭐 교회가 목사가 자신의 妻를 苦しめている という 思うようになったんです. 그러니까 남편이 더 교회에 삐딱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토가 교회에 대해서 해소를 막았단ですね. 뭐든지 이렇게 판단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 아니면 뭐그 판단 그 사박구요나 메스키드 미루어졌단. 불평불만을 남편이 더 하게 돼. 근데 그게 흠하고 진짜 오토로가 뭐또 쓰려니났단です. 그리고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눈치들어. 그때 마다시 또 기라움 메스키 오시던です.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싫어함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마다시 했더니 기라와레는 요나 시도자 아니마생네. 감사합니다. 혼돈이 心から 감사します. 근데 저를 막 싫어하는 눈치예요. 또 마다시는 것도 막 기라테르 메스키를 쓰는 데서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라미스키 때리는 거나 또 예배 때에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리아노 느낌이뭐 아멘 또난 딱하나가 이때 그래나인데서 앉아가지고 약간 팔짱을 낀 다음에. 그러니까 우디오 근데 그 싸늘한 쌍판대기를 가야 무표정한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스메타이 무시오즈노 가오데 왔다시오 믿으면하거나.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왔다시도 매우 아와세나이온이 시대. 앞에 앉아 있는 성도님 그 뒤에 딱 숨어요. 많은 새끼들 세상노 아따마는 우시로니 아따마를 갖고 시대. 그리고 한 10분마다 한 번씩 눈이 반쪽이 이렇게 딱 나와요. 주벽으로야돼 한 분으로야 고운이 미에른데스. 그 제가 이렇게 보려 그러면. 왔다시 고운 미오도 고 욕 아 욕기를 뜨고. 못도니 무슨 스크트 갖고 쓴데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래서 시타치즈미스のような音が聞こえるんです. 예배가 끝나자마자 애들대로 슉 가버려. 예배가 왔더라 子供連れて 사사사と 帰るんです. 이마에 나 시험 들었음 이렇게 써 있고. 가오니와 코코르미니 오치있다죠 또 書いてあるもんです. 아주 그냥 각종의 재수 없는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나 本当に 요즘하시고 나이 것도 쓰는데스. 그러다가 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러니까 시바라고 시간이 탔대. 저는 오토가 교회에 고났고 나리마시다. 근데 남편이 원래 믿음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혼자 하는 오토와 신고가 나갔던데요.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 교회에 갔대. 신고 생활을 시작했던데스. 그러니 정말 처음에 그린 그림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지방 사회적으로 신고의 아리카타가 다지난데스けど. 그 불평불만의 그 말 때문에 그 새하얀 캔버스에 완전 예수님의 이미지가 완전히 이상하게 그려져 있어요. 사실은 純粋な고 신앙을 좋았다는데가 その 心という 캠퍼스에 本当に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이미지가 뭐 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후회망によって. 그 당시에 은혜로 끊었던 술도 마시기 시작하는. 저 도지 안에 매금이었대 삭개를 やめていったんです가. 집도 늦게 それで 이에바 하고 갔다 했다는데. 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삭개마다 요미 하지매 맞다 이에오 돈돈 오속히 갔다 그러려 났다는. 나중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악하게 돼 버렸어. 도치니아 선의 단나상의 호가 선의 옥상률이 못도 悪くなって 심었다는데. 믿음의 순한 남편이 세상의 거친 남편으로 변해 버렸어. 오토라시 신고노 아노 남성이었다는데가 요노 아랍보이 아노 히토니 変わって 심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부부 싸움은 점점 잦아졌고. 스로토 야바르 후후겐카가 아노 후에테 그루 와케데스. 이러다가 여자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놈 아마 지금 어떻게 다행성이 날 거라. 야, 교관이 있고요. 또 사섰다는데서네.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덕기 어떠가 거기 있다는데서네. 너 나한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욕할 때 언제고. 아니, 엄마야, 교관이 도는 거를 말고지 싫다잖아이까. 지금 교회 가자고 말이 나오냐. 교관이 이것도 사섰대를 때 난이 도 이것도다. 넌 나한테 교회 같은데 한 번만 더 가자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다 말이야. 교관이 뭐 또 있고 또 사섰더라 다다대 옷가나이죠. 그때 이 여자가 후회하지만 너무 늦은 거죠. 소득기 아주 고가시다는 생각 뭐 어서스기 맞으네. 너무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 버렸어요. 곳곳에 갔으니 어떠한 뭐 갖다 꺼놨대 심았다는데. 이젠 그런 남편을 자기 힘으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되돌리기엔 너무 역부족이고. 야, 소유 어떠 지분의 치카라데 신고에도 모두 쓰니야 뭐 치카라 부족근이 났대 심하니까. 이런 일을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나 고유 같은 지조가 교관님 맨날 지랄하는 년이 났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래서 남편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혼또와 어떠가 고났더나 왔다시는 거의 후에 후망노 세다또.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가정을 놓고 중보기도도 하는데. 소래대 안어 민낙 가봤을 때 돌이나 신호를 시다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시까지 듣고는 돈을 요나 기지 갖다 놓까. 자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에, 딱 시도는 유고도 기까지니 나가 우탕아다리 바깥에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욕하는 것 같.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네, 세베트는 세주산도가 진짜 우찌노 카테는 것도 와르구찌요 시대는 자나이까. 그리고 결국 한지 때 소시대 객격그 교회를 나가 버렸어요. 교과일까를 하나의 살이 맛이다네.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민상 오로석가 또 이것도 오로카나 것도 고 이것도 안 됐어.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너 쓰미요 세토가 고리스가 쓰르다면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너 쓰미요 고마카스타면이. 남편한테 교회 불평하고. 어떤 이와 교과는 후망고 이 거짓말을 하고. 우소스키. 그 결과가 뭐예요? 소는 객가와 돈알이 마시다까. 믿음이 사라져버린, 믿음이 무너져버린 가정이 돼버려. 신고가 그 지리 오치다 가테니나 뜻이 맞던데. 하나님과 멀어져버린 가정 돼버려. 카민사마카라 가케 하나라다 가테니나 뜻이 맞던데. 이게 무엇을 주시냐고. 난 또 유 것도 난 뜻이올까. 우리가 하는 말. 민사 왔다 시작지는 하나서 곧도바.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왔다시는 곧도바시도 이카스 것도 뭐 걸어스 것도 뭐 느끼마스. 왜냐하면 우리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놈아 겉도바니와 치카라가 아르까르난데. 나의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私の 겉도바가 私の 고도 思い 식권이 영향을 아테르까르난데. 내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私の 겉도바가 私の 식고 心을 動かすからなんです.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노마을이니 후에 후망을 즐부약을 시도가 있더라. 절대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슈 이때 봐 혼또가 이겨나인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과의 닦기도 하나씩도 말이마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요는 아까대모 소원한데. 우리 일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쇼크바대모 소원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私の 도나리니 시도가 불평불만이 버릇처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에 후망과 그 직후세니 나때리 시도. 그 사람 떠나셔야 됩니다. 소노히토가 가난했다 어떻게 그 사람과 멀어져야 됩니다. 소노히토 또 생활 희가락이 나는 데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 후신권의 것도와 같다는 시도. 뽀로뽀로 거짓말하는 사람. 뭐 다비다비 그 우소스크 시도. 여러분 그 사람 옆에서 떨어져야 되셨습니다. 소노히토가 가난했다고 다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놈아 소노히토의 것도와 유 시도와 악마니 고노마레를 호구에 왔다 저 십바때 이끄 시도란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시카시 뭔다야 고려란데.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떠날 수는 없잖아. 자, 와타시노 가족은 아까 쓰고 히토가 있더라. 하늘에 것도 어디 있나 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와타시노 츠마가. 내 남편이. 와타시노 옷도가. 내 자녀가. 와타시노 고도모가. 부정적인 말로. 시트테키나 것도 봐대. 믿음 없는 말로. 구신권하고 것도 봐요. 거짓말로. 우소스크. 이런 말 한다면 떠날 수는 없잖아요. 또 어디냐? 하늘에 것도 어디 있나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도시다라인ですか? 바른 것을 위해서라면요. 다다시 고토노 다메니와 부부 싸움을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후후 겐카오 시테데모 소노 고토 나오시테 카나면 나란데스. 그냥 아 가정이 시끄러우시니까 피해선 안 되고 아 뭐 가족과 뭐 가테가 뭐 우르사쿠 나를까라 뭐 나갔다 것도 시오토까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후치 시테모 이케나인데스. 다음에 하지 밀어서도 안 되고 건도 시오토 노바시테모 이케나인데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만 도시하마시사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와타시 해양을 못하라스다면이 기타노데와나이. 칼을 주러 왔더라. 쓰레기 못하라스다면이 기타토 오시사요. 여러분 바른 것을 위해서 써야 될 칼은요 써야 됩니다. 근데 다다시 이것도 다면 스카베키 쓰레기와 못지나기로만 나나인데스.
평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해왕 소래가 해안이 나는 것이었까? 아닌 것을 잘못된 것을 방치하는 그 평화 그냥 조용한 것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케나 이것도 마치가또 것도 호지시대 해양 소리야 맞도면 해안잖아요. 무시로 다다사나키로 나는 데서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다다시 고토다또 모으나라봐. 부부 싸움을 해서라도 후후겐까오 시대대모 바른 거는 바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다다시 모나 다다시 시대 이케나키로 나는 데서 그 가정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되는 것입니다. 소시대 것도 다다시 그그 가태가 묵가오 것도가 되기를까라는 데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고도모노 교육금 오나지는 안 됐어. 그렇다면 선교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도스라 선교 전도모 오나지는 안 됐어.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사마가 신이다리가 곧도 시대를 알아봐.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사마가 미치다리 미니치다리 이누치다리 것도 시대를 알아봐. 세상에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요나가데 다다시 것도와 고래다 또 이완할게요 나라는 데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겠지? 야, 나한테 이완할 것도 뭐 다르니까가 이유다로또까. 아니요, 이거는 평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야, 소리야, 또 해양대나끼리봐, 호또와 신우마이드 난데보 나인데스. 그냥 도망가는 거죠. 소리와 니게난데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믿음의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됩니다. 뉴스가 호또와 신권의 것도 가다른 시도도 있어지다고 하는데스. 아멘. 아멘 되시오까. 믿음의 선포와 함께 사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신권은 생계가 쓰리지도 또 이시전이 아유무고 효과인데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매금의 것도 가다른 시도도 이시전이 이루가인데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노리 시도도 이시전이 이루 시도가인데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었대. 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에 또 나가 아유무고 것도가 되기를까라는데스. 아멘. 아멘 되시오까.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도 가정에서나 가정에도 우리 삶터에서나 여러분들 생활의 현장에도 어디에서나 도코니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기뻐하실 말들 감히사마가 기이때 요로까바레르 요나 고토바 믿음의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권의 고토바다께 하나서 고토 신음이나니 요때 시켜크시마스. 영혼을 살리는 말 여러분 다마시오 이카스 고토바 믿음의 말, 신권의 고토바, 은혜로운 말, 매금이 하는 고토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말, 예사마가 시진코트 다루 고토바, 그런 말들만 할 수 있기를. 고노 고토바와 가타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타르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켜 그시마.